말씀 너무 잘 듣고 있고요. 워낙 이제 영향이 있으신 상태에서 지금 한계점과 이런 걸다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제 들리는데요. 그 생활지도부 하시면서 힘든 점 많으셨는데, 특별히 이게 사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담임 선생님들에 따라 뭔가 이게 잘 풀리기도 하고 잘안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좀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그 처리를 하실 때 담임 선생님의 어떤 특징, 좋은 특성, 아니면 좀 어떤 태도, 네, 어떤 좋은 점이요? 점, 뭐 그런 약간 좀 두드러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작은 원칙으로는 큰 원칙은 어쨌든 담임 선생님은 이 일로 바라봐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담임 선생님은 그러니까 애들 성장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 학부모님하고 상담하실 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뭐 처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거는 완전히 그 선생님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무도 결정권이 없는 거야. 톡대회에서 결정되는 걸 교장 선생님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도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예단하는 말을 함으로써 학부모는 거기에 매달려. 끝까지 결정될 때까지도 재심도 있는 판에 그런 예단하는 말이 걸림돌이 돼서 학교가 누구 편이니 뭐 이런 사안 처리에만 오히려 학부모들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네.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담임은 무엇이 중헌디 이걸 화두로 삼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일어날 수 있어. 욱해서 한방 날릴 수 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사후 조치를 또.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았을 때 부모들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교육을 해요. 이게 이래가지고 한 사람 인생을 망치자는 게 아니다. 또 어차피 이거 지우게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이게 이 역전의 계기를, 역전 뭐 말로는 칠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해줘요. 이 아이한테. 봉사활동 뭐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거 이외에,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교육봉사를 하도록 하셔라.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코디를 해주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가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좋아요. 지역아동센터 어린, 과정이 어려운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까칠한 애들이 있어. 가르치면서 자기가 성장. 성장이 성장해. 그리고 서양의 그 영국, 미국 이쪽에 보호처분 프로그램 그 봉사활동은 대부분 아래급 학교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고등학생은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아래급 초등학생은 유치원. 그게 왜냐면 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이 가장 큰 이유는 공감 능력의 결여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비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근데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소통 능력, 손, 발다 써가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소통 능력이 향상된다. 그렇게 하시고 한 번만 가지 말고 시간만 딱 채워서 가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애가 갈수 있을 때 금요일이면 금요일 방과후 이렇게 해서 한 10회나 15회 응? 이렇게 다니셔라.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때 인생 역전이야. 내가 철없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거기서 내가 참 크게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이후로 내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서 내가
그래서 이 학교에 지원하거나. 그럼 교수님 볼 때, 어, 그렇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했네. 그러면 이건 뭐 전화를 못 했는데, 그걸 이제 또 코치를 했대요. 그렇죠. 그 코치가 사실 교사의 역할인 거죠. 절대로 낙담하지 마셔야 돼요. 남에게 없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또 하십시다. 네. 그러면 다 이제 네. 서로 원상되고 네. 끝나고 다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아이의 성장에 교사가 관심을 갖고 요 사안에 집중되도록 해. 끝까지. 아, 그게 중요하다.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아까 담임의 역할 중에 이제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학기 초에 3월 둘째 주 그 늦어도 늦어도 예, 기간까지 아예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 대상의 예방 교육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 개인 개인별로 뭐 가해가 조금 예상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네, 그거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하다 보면 네,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풀어라. 그리고 이제 상품을 조그만 상품을 이렇게 칠판 밑에 이렇게 늘어놓고 잘 네, 많이 맞춘 학생들은 요 상품 준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답을 맞춰가잖아요. 네. 파워포인트를 넘겨서 답을 맞추는데 네, 이 문제를 해설을 하면 할수록 고개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저 사람이 나 작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생기기는 정말 정말 비리비리하게 생겼는데 별걸 다 아는 거야. 내가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타다가 걸려가지고 전과 1번 된 걸 선생님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뀌셨다 그러면 저놈이 우리 반에 내가 포커스를 둬야 될 놈이구나.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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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런 학생들이 뭔가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점심시간에 이럴 때 네, 뭔가 뭔가 약간 공격적인 행동하면 바로 가서 접근하고 그렇죠, 개입하고 네, 네, 하는 개개인에 대한 유심히 관찰하죠. 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예. 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리고 그 이제 그 아이가 공격성이 있을 때 그 네, 공격성을 그렇게 보니까 애가 축구를 좋아해.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축구를 권장을 한 거지. 그것도 장점을 하나 또 발견하셨네. 쉬는 시간에 나가라.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교과 수업에 어찌 됐던 이런 폭력 예방 같은 것들을 적용하여서 네,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려면은 교사가 이 예방 교육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급 대에서 네, 학급 대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교사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학교 폭력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예. 뭐 저 카페에 제가 예방 교육한 것까지 영상까지 네, 초등, 중, 고, 뭐 고등학교에서는 골든벨까지 우리 반 애들 수업 시간에 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고. 또 선생님이 그걸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냥 이렇다 설명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영상을 한번 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지. 네. 보시고 파워포인트도 다 있으니까 네,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대비했을 때 이것만큼 교사에게 득이 되는 게 없어요. 훨씬 에너지가 덜 소모되잖아요. 그 학기 초에 말고 네, 1년 동안 담임하면서 학기 네, 초 말고 또 이렇게 언제 또 전체적으로 뭔가 애들한테 뭐 교육이든 프로그램이든 그 틈만 나면 해요. 틈만 나면. 그러니까 이 왕따는 이게 주기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환기 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네. 그쪽이 카페 왕따 영상 또 왕따 영상도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때 투니버스에서 모르는 척이라는 영상을 만든 게 하나 있어요. 25분짜리인데 네, 그게 학교 폭력 주제예요. 이쯤의 현상.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뭐 그 만화인데 그걸 보여주면 고등학생 애들도 우는 애가 있어. 따돌림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 애들도 울어요.
그런 거를 보여줘야 돼. 보여주고서 애들에게 이제 느낌이 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공감능을 아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아이에게는 저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뭐 또 그 개콘 대신 해피 콘서트 때 영상 만든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여주고 네. 틈나는 대로. 네. 영상 같은 자료들을 좀 미리 좀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찾아도 보시고 네.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네. 틀어주고 틀어주면서도 그냥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애들 좀 관찰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관찰하는 거지. 제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 애구나.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런 것들은 또 그것도 민감하게 또 봐야겠네요. 그렇죠. 민감하게 관찰하시고 뭔가 애들이 그걸 보고 느낌이 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 교사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느낌이 오도록 해야 된다. 칠판에다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거 방영하면서 네. 큰 글씨로 악은 침묵을 먹고 자란다. 쑥쑥쑥 이렇게 써놔. 그러니까 쑥이 처음에 조금 그 다음에 쑥은 이따만하게 써놓는다. 그러면 침묵하는 자 그대 악을 성장시키는 자다. 그 방관자들이 있는 거죠. 그 영상에도 방관자가 나오죠. 방관자는 제2의 폭력이다. 네네. 그 중국 영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 운전사 하다가 겁탈을 시킨 거예요. 한 명이. 그랬더니 그 한 남자한테 자기를 도와줬던 한 남자는 한 남자한테 뭐라고 탁탁 그러면서 내리게 해. 그랬더니 그 차를 끌고 가서 낙떨어지로 자기 스스로 떨어져가지고 거기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었다. 끔찍한 얘기잖아. 방관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짜투리 시간에 자체 적응 시간이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뭐 안건이 딱 그런 거 딱 방법을 보여주는 거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집요하게. 예. 집요하게. 집요하게. 네, 집요하게. 개념 없다 한다는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제 좋아해. 즐긴 놈이 이긴다. 나는. 네. 아예 학교 폭력 우리 반에서 없게 만들겠다라는 그렇지. 어떤 교사의 의지 같은 거. 네, 그런 빨 발붙이지 못해. 네. 토양이 네. 싹이 날려요. 그냥. 그렇지. 아직 이게 불루째 버려야 돼. 그런 병원균들이잖아. 세균들 아예 없어. 세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엄두를 못 내게. 그렇게 하려면 교사의 인식부터 선생님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인식 의지 네. 예 그게 일단 선생님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두려워하지 교사들이 마시고. 초심 왜 교사가 되느냐 이거야. 당신이 그 교과서 가르치려고 된 거 아니거든. 이 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격과 만나고 싶어서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해당죠. 근데 참 살다 보면 깎이고 소모되고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과목에 매몰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살펴야죠.